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뭐 전해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만 뭐 어떻든 간에 잘 싸우지 않습니까? 외침에 대해 가지고. 그 뭐 내막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가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연구소의 워게임 보고서를 우리가 참 접하기 어려운데 그 내용을 조선일보의 주필로 계시는 분이 잘 소개를 했네요. 네. 한반도 전쟁 때 생존 확률이 0보다 약간 높아 서울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네?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오늘은 양상훈 칼럼에서 네.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 전투기 50%가 사라진 뒤인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연구기관의 워게임이 제시한 매우 불편한 사실들. 중국이 개입한 다음 전쟁은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뒤엎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먼저 움직이는데 우리 안보 지향점 어딘가? 나라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검찰이 하는 거, 경찰이 하는 거, 감사원이 하는 거, 선관위가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강이나 근무 태도가 어떤지를 흔히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지키면 당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그게 세상사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건데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시에 언제나 가장 먼저 괌과 일본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너무나 당연한 전술이다. 대만 공군은 첫 미사일 피습에서 전력의 거의 50%를 잃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태평양의 미국 7함대 항공모함 2척이 모두 격침됐다.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 지원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데서. 미사일의 획기적 발전으로 항모의 시대는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촘촘히 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 항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쪽으로 대함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대량으로 집중시키면 항모전단이 버틸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저는 뭐 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발표한 중국 대만의 침공 워게임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읽으면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의 정원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뭐 여러분들 핵을 개발하게 저렇게 난리법석을 띄는 것도 결국은 예, 유사시에 미군의 정파나 이런 부분을 그냥 막기 위한 목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중립을 지키면은 일본에서 뭐 좀 발진해가 공군기가 뜨고 하면 또 일본에다 폭탄을 쏟아 부을 테니까 미국은 크게 고전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미국 기지도 같은 유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만약 일본이 자국과 안전을 위해 미군의 기지 사용을 막으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일본도 뭐 좀 미국 자국 내에 자국이 폭탄 세례를 받으려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의 군 관련 분석은 비관적인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워게임 안에는 중요한 팩터와 관점이 들어있다. 미사일 시대의 전통적 군대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워게임은 150페이지로 짧지 않지만 우리 군 대대 장급 이상 많은
장교가 있었으면 한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수탈이나 약탈 대상으로 삼고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하면은 어느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유사시에 뭐죠?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내부에 정의로움이 살아야 이런 모든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공정함이 살아야. 이런 군사력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과 기계가 사는 것이고 정신과 기계란 것은 보수주의 핵심 가치인 정의로움과 공정함이란 것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뭐죠?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로움을 그렇게 파괴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정의로운 대통령이니까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열렬하게 또 팬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모든 문제는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약간 묵직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참 이런 문제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그냥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인생을 쌓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그냥 대충 때우면은 다음에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용을 치른 것이 인생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